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기주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고요. 연습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정말 끈기 있게 쉬지 않고 하는 연습만이 정말 멋진 연주를 보장하게 돼 있어요. 저절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하나하나 연습을 하시고 게을리하지 마세요. 오늘은 또 어떤 강의를 또 진행할까 생각하던 차에 액센트 넣는 법을 설명해 드려야 되겠다. 여러분이 애드립을 들때뭐 블루스 스케일을 사용한다, 도리안 스케일을 사용한다, 뭐 펜타토닉 스케일, 뭐 여러 가지 스케일을 쓰는데 문제는 뭐 그런 스케일 그게 뭐예요? 아마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어요. 예, 아직 초보자들은 모르실 수 있겠죠. 물론 이제 그 스케일을 가지고 애드립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코드를 많이 알아야 돼요. 코드에 따른 스케일이 다르니까. 어떤 스케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제 강의가 진행되면서 커리큘럼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다 설명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스케일을 가지고 애드립을 하는데 아무런 액센트 없이 그냥 밋밋하게 똑같은 볼륨으로 애드립을 넣는 거 하고 또 액센트를 넣어서 넣는 거하고 완전히 차이가 납니다. 제가 직접 예를 들어볼게요. A 블루스 스케일로 만약에 애드립을 하는데 아무런 액센트의 변화가 없이 볼륨이 똑같이 조정해 볼게요. 이거 이제 블루스 스케일 가지고 한번 이제 자유롭게 진행을 해 봤거든요. 자, 이제 간간이 액센트를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액센트를 집어넣어서 애드립을 넣어 보니까 지금 뭐 즉흥적으로 돼 가지고 좀 멜로디가 깔끔하지는 않았지만은요. 예, 액센트를 집어넣으니까는 완전히 좀 전문적인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러면 이제 액센트를 이렇게 넣는 방법을 사전에 또 훈련이 돼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악보를 제가 만들어 놓은 이 액센트 연습용 악보를 가지고 연습을 하시는데 가장 빨리 익히기를 원하시는 분은 가장 느리게 연습하는 방법이에요. 거기에 제가 빠르기를 책정해 놨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40부터 150까지다 이렇게 만약에 만들어 놨다면은 40 빠르기에서부터 천천히 템포를 이동시켜야 돼요. 지겨워도 천천히 이동하셔야 돼요. 한 40, 한두번 하고 45 갔다 50 갔다 50번. 이거는 틀린 연습 방법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점점점 운지와 텅잉이 안 맞아갈 거예요. 액센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느린 템포에서 점점점점 빠른 템포로 이동을 하시는데 이동 템포와 템포 간의 이동 속도를 굉장히 늦추셔야 됩니다. 한 서너 번 하고 아니면 그 이상하고 빠르게 하나 올리고 또그 이상 여러 번 하고 하나 올리고 이런 방식으로 해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액센트 넣는 연습 방법을 해 보시도록 할까요? 오늘 제가 만들어 놓은 악보를 직접 보여드리면서 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 가시죠. 자, 액센트 연습 1번 악보. 템포는 40부터 시작합니다. 너무 느려서 2비트로 세팅해 놨어요. 즉, 두번 소리 날때 딱딱 소리 두 번이 한 박자라는 뜻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악센트 연습 2번. 자, 하나, 둘, 셋, 넷. 액센트 연습 악보 3번. 하나, 둘, 셋, 넷. 네, 제가 일산에서 그 색소폰 지도를 하다 보면은 애드립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 많아요. 많은데 아무런 기초 또는 뭐 아무런 그 사전 준비도 없이 애드립만 하게 해달래요. 참 속으로 겉으로는 참 표현을 못하겠지만 속으로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가르쳐드리면은 중도에 금방 다 포기해요. 너무 어려우니까. 이런 연습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애드립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오늘 이 악보와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음을 그저 텅잉만 하고 불기만 하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액센트를 줘야 되는 음정이 반드시 존재한다. 네, 그래서 느린 템포든 빠른 템포든 액센트를 정확하게 넣어서 연주하는 게 이 테크닉이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여러분들이 애드립을 위한 탄탄한 기초를 마련해 놓으시기 바라고, 나중에 제가 이제 애드립 강의를 할 때 그때서야 뭐 애드립 스케일 연습하고 액센트 연습하지 마시고 바로바로 따라올 수 있도록 미리미리 테크닉을 갖춰 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열심히 연습해 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